아닌가 보다. 확실한 거야? 다른 이론은 없어? 난 별대는 거 좋아. 엄마한테 물어봐. 아까 나가셨잖아. 자, 별똥별자매, 이만들 나가주겠니? 가자, 룰라. 너무 예쁜 구두야. 얘들아, 어디 가니? 난 별이다. 안녕, 페넬로피. 꽤 어려운 질문인데 말이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존재했을까? 우리 오빠는 아닐 거래. 글쎄, 어려운 질문이네. 왼쪽에 저 빨간 구두 어때? 세련된 게 너랑 어울려. 이제 대답해줘. 엄마가 딸은 장미에서, 아들은 양배추에서 생긴대. 아니야, 우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나도 알아. 그 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 왠지 무서워서. 할아버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네, 말해보렴.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우린 어디 있었죠? 오빠는 우리가 우주먼지였다고 하고, 페넬로페는 생각하기 무섭대요. 네 생각은 어떠니, 밀리? 저도 좀 무서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랑 비슷한 거죠? 그렇구나. 우리 씨앗에서 왔잖아요. 두 개의 씨앗이지. 부모가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렇게 계속 이어진 거란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지. 태어나기 전엔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난 별이었다! 생각하면 좀 두렵지만 그건 아무도 모른단다. 힌두교 사람들은 이렇게 믿기도 해. 사람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각기 다른 형태로 태어난다고 말이야. 안 돼요! 동물로 태어나긴 싫어요! 개미라면 금방 바쁠 거라고요. 개미라고? 개구리가 더 어울리겠는데? 맞아! 개구리! 좋아요! 엄마! 얘들아, 엄마 요가 중이잖니? 알아요. 우린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죠? 개미가 되긴 싫다고요. 이리 오렴. 비밀을 얘기해 줄게. 엄마가 임신하기 전에 너희들은 이미 아빠랑 엄마 마음속에 있었어. 아빠랑 엄마가 꿈꾸고 원했으니까. 원한다고요? 아이스크림처럼요? 그래, 비슷해. 간절히 원하면 그건 이미 존재하는 거란다. 맞아요. 사람들이 죽어서도 사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니까요. 엄마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태어난 거네요. 나도 알았어. 우린 우주의 청개, 그리고 난 아이스크림. 룰라, 언니 사진이나 도로 끼워놔. 팝, 너한테 전생이 있는지 몰라도 다음엔 네가 베개로 태어날 것 같아. 참 이상한 하루였지만 어려운 문제의 답을 얻었지. 루코 오빠 말이 맞을진 몰라도 난 엄마 얘기를 믿을 거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질문을 했다면 사진 다 정리했어. 당연히 그래야지. 한번 봐. 나도 사진에 있으니까. 이런. KBS